어렴풋이 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눈에 봐도 영락없는 자연인. 아, 그런데 가스통을 끌고 이고 오시네요. 이 깊은 산 중에 웬 가스통일까 싶은데 일단 뭐 가스를 쓰고 계신 모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자연인을 만나러 온 저는 개그맨 이승입니다. 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아. 자연인이 세상 방리를 아는 게 오히려 희한할 일이긴 한데 단번에 모른다 하시니 순간 정적. 아, 근데 신발! 원래 운동하죠? 이렇게 운동을 해요. 맨발로? 아, 이거 길, 이거 돌 많은데? 괜찮아요. 여기 지압이 돼갖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맨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와, 이거 또 무거운데 발 아프실 텐데? 안 무거워요. 맨날 이렇게 생활이 좀 생활해갖고. 아, 그러세요? 아유, 아무튼, 예. 예, 아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이수입니다. 아, 그래도. 정리를 하자면, 자연인은 가스를 배달해서 쓰는데, 배달부는 차가 들어오는 곳까지만 배달을 하고, 나머지는 그가 직접 가스통을 들어서 옮긴다는 겁니다. 아, 무거워. 야, 빈 거 아니야? 빈 거 맞나, 이거? 빈통이잖아요. 그럼 새 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갖다 놨어요. 여기다. 며칠 전에 어?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교환해갖고 이제 가지고 올라가요. 잠깐만. 이걸 들고 저기까지 올라간다고요? 네, 차가 못 가니까 올라가야 돼. 아, 이거 근데 혼자 이걸 어떻게 들어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요. 오! 같이 가요. 무심하게도 그냥 가십니다. 이야, 이게 시간을 잘못 맞춰왔다. 이거. 아이고, 어디 가셨대? 옮기는 거리와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연인 이춘다 씨는 하전민이 남기고 간 이터에 황토와 나무를 주워다가 수년에 걸쳐 집을 만들었고, 그 집은 28해 동안 대자연이 주는 시련으로부터 그를 안녕하고 무탈하게 지켜냈습니다. 아하. 이곳은 자연인의 방입니다. 이거 벽이 핑크색이네요. 일부러 핑크색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바람 들어온다고 좀 보온한다고. 네. 저거를 갖다 붙였어요. 저기 도배지 저게요. 아늑한데요? 그리고 바닥은 예. 땅에 잤었는데 장마 때 습이차 그래서 이걸 평상을 해갖고 침대를 하늘로 만들었어요. 습기가 차니까. 습기 차갖고. 이렇게 이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걸 만들었어요. 오, 그래도 푹신푹신하게 이걸 위에다 깔고 이불을 이렇게 깔면은 침대 완성. 침대. 토종 땅이 나왔어요. 토종 땅. 얼마에 한 번씩 낳는 거예요, 이거? 한뭐 가끔 나야. 가끔 이렇게 하나씩. 가끔 하나씩. 하나씩 먹어. 가끔 나면 이거 이제 드시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네요, 이거. 귀해요. 가끔. 이거 조심하게. 한번 들어봐요. 방금 낳은 따끈따끈한 알을 먹기 좋게 해서 주시는데 그 맛은 어떤가요? 어때 맛이? 아 삶아 먹을 걸.